안녕하세요. 23살 양정윤입니다. 저는 음대에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다가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그래서 취미로는 악기 연주를 할 줄 알고요. 요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몸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중에 액션 같은 것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또 저는 반신욕을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. 그래서 나중엔 아니지만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어떤 이런 장르 상관없이 정말 모든 영화에 출연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 성격을 말하면요, 장점으로는 되게 밝고요, 긍정적이고요, 그리고 네,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게 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단점으로는요, 약간 극적인 성격이 있는데요, 되게 밝은 것도 엄청 밝았다가 우울했다가 네, 성격이 조금 극적인 게 있습니다. 그게 또 배우로서는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나중에 제가 배우가 된다면은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네,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